일주일 후. 우리 남편하고 헤어져 주세요. 못해. 절대 안 해. 당신 결혼한 지 8년 됐다고 했지? 나 당신 남편 만난 지 10년 됐어. 뭐? 결혼 전부터 만나왔던 두 사람. 뭐 중요해?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. 결혼한 거 후회한다고 그랬잖아. 아내 관리 안 해서 이제 여자로도 안 보인다며. 뭐라고? 10살 되면 이혼한다고 했잖아. 이제 곧 10살이야. 충격을 받은 선희 씨. 어, 자기야. 자기야. 오빠. 자기야. 당신, 나 만나기 전부터 저 여자 만났던 거야? 아니, 저 여자는 자기야. 과거의 여자잖아. 아니야. 건우 생각해서 이러지 마. 어? 우리 건우가 있잖아. 자, 다음 날. 남편의 배신에 괴로운 선희 씨. 하는 일마다 실수 연발입니다. 괜찮으세요? 요새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세요? 아니, 별일 아니야. 병원이라도 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괜찮아. 이혼을 생각하는 선희 씨. 하지만 남편과 아이의 모습에 힘듭니다. 어? 일찍 왔네? 아빠가 밥 해줘서 밥 다 먹었어. 엄마 것도 차려놨어. 당신 벌써 왔어? 오늘 건우가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일찍 왔어. 어디가 아픈데? 응? 아까 열이 좀 있었거든. 지금 괜찮아졌어. 엄마가 전화 안 받잖아. 미안해. 저 배터리가 나갔나 보다. 지금 괜찮아? 아이고, 건우 이쁘다. 부족한 남편이지만 아빠 역할은 충실한 대만 씨. 자, 그런 남편의 모습에 선희 씨는 또다시 고민하게 되는데요. 자기야. 그 여자 내가 해결할게. 진짜로? 자기야, 정말 해결해 줄 거지? 자, 결국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선택한 선희 씨. 2주 뒤 대만 씨와 데이트하는 또 다른 여성. 이 여자의 정체는 과연 뭘까?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. 당신 여기 왜? 이 여자 누구야? 안녕하세요, 사모님. 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비서입니다. 아, 그러세요? 요즘 비서는 모텔도 같이 들어가고 그러나 보죠? 아, 그게 무슨 말이야? 어? 당신 왜 이래? 당신 미쳤어? 내가? 누가 미친 건지 곧 알게 되겠지. 자, 이때 등장하는 혜원.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자,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? 2주 전입니다. 어떻게 하면 우리 안 괴롭힐래요? 헤어져 달라고요? 당신 남편 바람핀 증거들이에요. 남편의 사진들을 보는 선희 씨. 남편에게 또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요. 애인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. 절망하는 선희 씨. 상관이 소송해요. 소송을 내가 할 수 없으니 당신이 해줘요.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야? 이분은 누구세요? 너. 저 남자 만난 지 한 달 됐지? 나 저 사람하고 10년 만났어. 별거 중이라면서요. 이혼하실 거라면서요. 그리고 여친 얘기는 없었잖아요. 여보, 이 여자 말 다 믿는 거 아니지? 아무 생각도 아니단 말이야. 아까 나한테 미쳤냐고 했었지? 생각해보니까 맞는 거 같아.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용서하려고 했던 내가 미친년이지. 법원에서 봐. 아니, 여보. 여보! 딜가. 이것 봐. 내가 증거 다 잡았어. 아, 내 딜을 밟은 거야? 사장님, 저한테 했던 말 다 거짓말이셨어요? 여보! 자신의 행동은 언젠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